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말씀을 좀 덜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의 민주당 발의로 발의됐습니다. 15일 당일에는 선거 당일이었죠. 역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15일 재판에서 아 100만 원 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살펴보죠.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거든요. 김대엽의 병풍 사건으로 사실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던 기억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 당 쪽의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두 번째로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 뜻은 이건 11월 14일 날 발의된 거니까요. 징역형이 선고될 거라는 걸 몰랐겠죠. 그렇지만 아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라는 아부성 법률인 거죠. 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 시행일 시기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형식적인 범죄.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